피부 미용사,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화장품의 4대 조건은? 정답은 2.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2번. 면허의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금연화증을 그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정답은 3.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번,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여 사람에게 감염의 위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답은 2. 소독, 해설. 소독은 비교적 약한 살균 작용으로 세균의 포자까지는 작용하지 못한다. 4번 이 미용업의 준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2. 간단한 피부미용을 위한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은 사용하여도 된다. 3. 영업장의 조명도는 75 럭스 이상 되도록 유지한다. 4. 점백이 쌍꺼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은? 2. 간단한 피부미용을 위한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은 사용하여도 된다. 해설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번,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성분으로 죽은 각질을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건강한 세포가 피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은 정답은 2. 알파 하이드록시산. 해설. 알파 하이드록시산 AHA는 무균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가 있다. 6번. 공중 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예방의학을 대상으로 한다. 3. 집단 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4. 사회의학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은 3 집단 또는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 공중 보건학은 집단 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7번 트리오일 어중 인체 피지와 지방산의 조성이 유사하여 피부 친화성이 좋으며 다른 식물성 오일에 비해 쉽게 산화되지 않아 보존 안전성이 높은 것은 정답은 2 호호바 오일. 해설 호호바 오일은 캐리어 오일의 대표 오일로 안정성이 높으며 피지 성분과 유사하여 피부 친화성이 높고 여드름, 건성 피부 등 모든 피부에 적합하다. 8번. 미백 화장품의 메커니즘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멜라닌 합성 저해 3. 타이로시네이스 활성화 억제 4. 도파 산화 촉진 정답은 4, 도파, 산화촉진, 해설, 도파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 미백의 대표적인 원리이다. 9번 SP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썬프로텍션, 팩터의 약자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말한다. 2. UVA 차단 지수를 나타낸다. 3. 기미, 주근깨및 홍반을 일으키는 UVB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4.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가 최소의 홍반을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자외선 양을 바르지 않은 피부가 최소의 홍반을 일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자외선 양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은 2. UVA 차단 지수를 나타낸다. 해설. SPF는 UVB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고 PA는 UVA 차단 지수이다. 10번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면활성제는 둥근 머리 모양의 친수성기와 막대 모양의 친유성기를 가진다. 2. 자극의 순서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이온성, 비이온성이다. 3.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어 화장수의 가용화제, 크림의 유화제, 클렌징 크림의 세정제 등에 사용된다. 4.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 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된다. 정답은 4.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 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된다. 해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세정과 기포 작용이 우수하여 비누, 클렌징 폼, 샴푸 등에 사용된다. 11번. 피부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문진법 고객에게 질문하여 피부 유형을 판독하는 방법 2. 촉진법 직접 피부를 만지지 않고 스페툴라 등으로 자극하여 피부 유형을 판독하는 방법 3. 견진법 모공 예민도 혈액순환 등을 기기나 유관으로 판독하는 방법 4. 우드램프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 분석기 정답은 2. 촉진법 직접 피부를 만지지 않고 스패튤러 등으로 자극하여 피부 유형을 판독하는 방법 해설 촉진법 직접 피부를 만지거나 스패튤러로 피부에 자극을 주어 판독하는 방법 12번 메이크업 화장품 중에서 OW형 유화 타입으로 결점이 없는 피부에 투명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3. 리퀴드 파운데이션. 해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수분의 함량이 높아 가벼우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시 적합하다. 13번. 지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2. 무공이 넓고 피부결이 거칠다. 해설. 지성 피부는 피부가 두껍고 무공이 넓다. 피부색이 칙칙하고 화장이 잘 지워진다. 14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아닌 것은 1. 여과 2. 확산 3. 삼투 4. 수축. 정답은 4. 수축. 해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확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삼투.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매가 이동 역과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15번 내분비와 외분비를 겸한 혼합성 기관으로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 기관은? 정답은 1. 최장 해설 최장은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을 겸한, 혼합성 기관으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지방을 분해하는 리페이스를 분비한다. 16번. 다음 중, 원발진으로 짝 지어진 것은? 정답은? 1. 농포, 수포. 해설. 원발진. 반점. 구진, 농포, 결절 팽진, 소수포, 대수포, 낭종, 종양. 17번, 표피의 80%를 차지하며 각질 케라틴을 만들어내는 세포는 정답은 3. 각질 형성 세포 해설. 각질 형성 세포 표피의 80%를 차지 케라틴을 형성하는 표피 세포. 각질 형성 세포의 교체 주기는 약 28일이다. 18번,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정답은 3 기저층 해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며 멜라닌 형성세포가 존재한다. 19번 전통 화장술이 완성된 시기이며 홀례 미용법이 발달한 시대는 1 조선시대, 2 근대, 3 현대, 4 고려시대. 정답은? 1. 조선시대. 해설. 근대. 박가분의 판매와 다양한 화장품 유입. 현대. 60년대 이후 본격적인 화장품 산업의 발전. 고려시대. 면역의 개발. 20번. 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클렌징 단계는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도포, 클렌징 손동작, 화장품 제거, 스포 사용의 순서이다. 2. 클렌징은 화장품의 잔여물, 먼지 등을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3. 클렌징을 통한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피지막, 피부 산성막을 손상시키지 않게 제거한다. 정답은 3. 클렌징을 통한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클렌징은 피부의 화장품의 잔여물 및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의 제품 흡수가 용이하다. 21번. AHA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물리적 방법의 각질 제거제이다. 2. 예민 피부에 적합하다. 3. 각질 간 지질의 결합을 약화시켜 각질 탈락을 유도한다. 4.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이 대표적인 성분이다. 정답은 3. 각질 간 지질의 결합을 약화시켜 각질 탈락을 유도한다. 해설.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으로 예민 피부는 피한다. 22번. 쓰다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2. 피부를 두드리는 동작으로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3. 매뉴얼 테크닉 시작과 끝, 눈 주위 등의 연결 동작으로 주로 사용한다. 4.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이다. 정답은 2. 피부를 두드리는 동작으로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해설 2번은 고타법에 대한 설명이다. 23번 다음 중 오염된 주사기, 면도날 등으로 인해 감염이 잘 되는 만성 감염병은 정답은 3. 비형 감염 해설 비형 감염은 환자의 혈액, 침 등에 오염된 주사기나 면도날 등에 의해 전파되거나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치료가 쉽지 않고 치세율이 높다. 24번 제1, 2, 3급 감염병의 순서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 2. 페스트 장티푸스 말라리아 25번 다음 중 공중위생감시원이 될수 없는 자는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정답은 3. 외국에서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 외국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6번 음식물의 이동 경로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해설 음식물의 이동 경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27번 인체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몇 퍼센트인가 정답은 2약8% 해설 혈액은 체중의 약 8%를 차지한다 28번. 클렌징 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층유성 WO, 타입. 29번. 화장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소염 화장수는 살균 효과가 있어 지성, 여드름 피부 등 염증이 생긴 피부에 효과적이다. 2. 수렴 화장수는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피지가 많은 피부에 효과적이다. 3. 유연 화장수는 건성, 노화 피부에 효과적이다. 4. 수렴 화장수는 모공 수축 효과가 있다. 정답은 2. 수렴 화장수는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피지가 많은 피부에 효과적이다. 해설. 유연 화장수는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건성, 노화 피부에 효과적이다. 30번. 성장기에 있어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4. 골단 연골. 해설. 연골은 골과 골 사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며 골단 연골은 뼈의 길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31번. 인체내 화학 물질 중 근육 수축에 주로 관여하는 것은? 정답은 1. 액틴과 미오신. 해설. 액틴과 미오신은 근육 수축에 관여한다. 32번. 보건 교육의 내용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생활 환경 위생, 보건 위생 관련 내용 2. 성인병 및 노인성 질병, 질병 관련 내용 3기호품및 의약품의 외용 건강 관련 내용 4 미용 정보 및 최신 기술 산업 관련 기술 내용 정답은 4 미용 정보 및 최신 기술 산업 관련 기술 내용 해설 공중 보건학의 범위는 크게 환경 질병 보건 관리 분야로 나뉜다 33번 피부 분석 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확대경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문제성 피부 관찰에 용이하다. 2. 우드램프는 피부의 심층 상태 및 문제점에 명확한 분별이 가능하다. 3. 스킨스코프는 정교한 피부 분석과 관리사와 고객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4. 루카스 스프레이 머신은 피부의 산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정답은 4. 루카스 스프레이 머신은 피부의 산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해설. 루카스 스프레이 머신은 토닉 분무기기이다. 34번. 기미가 생기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신적 불안 2. 비타민C 과다 3. 내분비 기능장애 4. 질이 좋지 않은 화장품의 사용. 정답은 2. 비타민C 과다. 해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모세혈관 벽 강화, 콜라겐 합성에 관여 멜라닌 색소 형성 억제, 기미 예방 효과, 애기능이 있다. 35번.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주로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정답은 3. 기저층. 해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며 멜라닌 형성 세포가 존재한다. 36번. 소독약이 고체인 경우 1% 수용액이란? 정답은 2. 소독약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 37번. 호기성 세균이 아닌 것은? 1. 결핵균. 2. 백일핵균. 3. 가스괴적균. 4. 농농균. 정답은 3. 가스괴적균. 해설. 호기성 세균이란 산소가 있어야 살수 있는 세균으로 대부분의 세균이 이에 속한다. 가스괴적균은 혐기성 아포형성균에 속한다. 38번.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은 1. 면허정지 3월. 해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행정처분. 1차, 면허 정지 3월. 2차, 면허 정지 6월. 3차, 면허 취소. 39번. 갈바닉 전류 중 연극을 이용한 것으로 제품을 피부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1. 카타포레시스. 해설. 아나포레시스는 갈바닉 전류의 응극 효과이다. 40번. 피부의 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3. 비림프구는 면역글로블린이라고 불리는 항체를 생성한다. 해설. 비림프구는 체액성 면역 반응으로 특이 항체를 생성한다. 41번. 피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체 내부기관을 보호한다. 2. 체온 조절을 한다. 3. 감각을 느끼게 한다. 4. 비타민 B를 생성한다. 정답은 4. 비타민 B를 생성한다. 해설. 피부의 기능. 보호. 체온 조절. 비타민 D. 합성. 호흡. 흡수. 분비. 감각. 저장 기능. 42번.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 능력을 지니어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2. 콜라겐. 해설. 교환섬유. 콜라겐. 피부탄력. 신축성. 피부 보습. 주름 등에 관여. 43번.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연축에 의해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축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연축. 2. 긴장. 3. 강축. 4. 강직. 정답은 3. 강축. 해설 연축 일 회의 자극으로 단시간 수축 다시 돌아감 강축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 연축에 의해 나타나는 지속적인 수축 긴장, 약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근육에 나타나는 수축 강직 활동 전압이 일어나지 않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은 상태. 44번. 신경계 중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1. 뇌. 해설.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 말초신경계.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성. 45번. 혈액의 구성 물질로 항체 생산과 감염의 조절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정답은 2. 백혈구. 해설. 백혈구. 항체 생산과 감염 조절, 식균작용. 46번. 브러싱 기기의 사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회전 내용물이 튀지 않도록 양을 적당히 사용한다. 2. 브러쉬를 피부에 수직으로 세워 사용한다. 3. 브러쉬 끝이 눌리지 않게 가볍게 사용한다. 4. 회전 브러쉬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사용한다. 정답은 4. 회전 브러쉬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사용한다. 해설. 브러쉬가 눌리지 않게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사용한다. 47번. 석구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 석구 베이스 크림을 사용하여 석구의 온도로부터 유효성분을 보호한다. 해설. 예민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피한다. 석고를 두껍게 바르면 열로 인해 피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두께로 바른다. 48번.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두창. 2. 결핵. 3. 한센병 4.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정답은 1. 두창. 해설. 두창은 제1급 감염병이다. 49번. 독소형 식증독의 원인균은? 정답은 1. 황색 포도상구균. 해설. 독소형 식증독의 원인균. 포도상구균, 보틀리누스균, 외치균이 대표적이다. 50번. 다음 중,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대한 가장 좋은 소독법은? 정답은 3. 고압증기, 멸균, 소독. 해설. 고압 증기 멸균법은 고온의 수증기로 가열 처리하는 방법으로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거의 완전하게 멸균시키는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다. 51번 피부 미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두피를 제외한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고 개선시키는 과정이다. 2. 미용사의 영역은 피부 관리, 제모, 화장, 눈썹 손질 등이다. 3.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용적인 관리를 행하는 하나의 과학이다. 4. 핸드 테크닉, 피부 미용기기, 미용제품 등을 사용하는 전신, 미용술이다. 정답은 2. 미용사의 영역은 피부 관리, 제모, 화장, 눈썹 손질 등이다. 해설. 화장은 미용사, 메이크업의 영역이다. 52번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난황 등을 사용하고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한 미용이 성행한 시대는 1. 이집트, 2. 그리스, 3. 로마시대, 4. 르네상스 정답은 1. 이집트 해설, 그리스 강한 신체를 중시 천연향과 오일을 사용하는 마사지 성행, 로마시대 콜드크림의 원조인 연 구가 만들어짐, 르네상스,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 향수 문화 발달. 53번. 피부 분석 및 상담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고객의 피부에 맞는 올바른 관리 방향을 결정한다. 2.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고객의 피부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과 관리 방향을 세운다. 3. 문진법, 견진법, 축진법 기기 판독법 등다양한 방법으로 피부 유형을 분석한다. 4. 알레르기 등과 같은 병력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질문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알레르기 등과 같은 병력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질문하지 않는다. 54번. 건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잔주름이 많음. 2. 각질층 수분 함유량이 10% 이하임. 3. 피부가 두껍고 블랙헤드가 보임. 4. 피부가 얇고 피부결이 섬세함. 정답은 3. 피부가 두껍고 블랙헤드가 보임. 해설. 3번은 지성피부에 대한 설명이다. 55번. 클렌징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자극을 주어 최대한 화장품 잔여물 및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2.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게 제거한다. 3. 일정한 속도와 리듬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4. 피부 유형 및 화장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한다. 정답은 1. 자극을 주어 최대한 화장품 잔여물 및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해설. 자극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클렌징한다. 56번. 스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온스포는 혈액순환촉진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2. 피부관리사는 온스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혈점 등의 압을 가하면서 사용한다. 3. 냉스포는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4. 냉스포는 수렴과 진정 효과가 있다. 정답은 2. 피부 관리사는 온스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혈점 등의 압을 가하면서 사용한다. 해설. 지압은 피부 관리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57번. 딥 클렌징에 적용 가능한 피부 미용기는 정답은 3. 디스 인크러스테이션 58번 딥 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무공 속의 노폐물 및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2. 스크럽은 알갱이 이용하여 피부와의 마찰을 통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의 각질 제거제이다. 3. 단백질 분해 효과인 펩신, 트랩신 등의 성분을 이용한 엔자임은 화학적 방법의 각질제거제이다. 4. 과일과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산인 AHA는 화학적 방법의 각질제거제이다. 정답은 2. 스크럽은 알갱이 이용하여 피부와의 마찰을 통한 각질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의 각질제거제이다. 해설. 스크럽은 물리적 방법의 각질제거제이다. 59번. 매뉴얼 테크닉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1. 쓰다듬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으로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전체로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을 말한다. 60번 패기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로프 타입은 건조되면서 얇은 필름막이 만들어지며 이를 떼어내는 팩이다. 2. 와시오프 타입은 물로 씻어서 제거하는 팩으로 예민 피부는 피하고 두껍게 바르지 않는다. 3. 티슈오프 타입은 티슈로 닦아 제거하는 팩으로 영양 효과가 뛰어나다. 4. 피로프 타입은 제거시 약간의 자극이 있다. 정답은 2. 와시오프 타입은 물로 씻어서 제거하는 팩으로 예민 피부는 피하고 두껍게 바르지 않는다. 해설. 피로프 타입. 예민 피부는 피하고 두껍게 바르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